그, 흥미롭게. 네. 그것만으로도 이제 대단한 거죠. 그렇지. 네. 근데 거기서 맡은 코너가 즉석 장명하는 코너죠. 네, 네 맞아요. 혹시 그럼 넉살의 별명을 즉석에서 장명 가능하실까요? 넉살도 제 본명이 아닌데. 넉살도 닉네임인데 왜 거기서 또 가야 되죠? 아, 그냥. 혹시 뭐 그냥 떠오르는 뭘 봤을 때. 닉을 하나 만들어주신 거예요? 아, 그냥 네. 떠오르는 닉이요? 예. 보자마자. 아, 근데 오자마자 키 얘기밖에 안 해가지고. 네, 맞아요. 네. 그냥 초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초삼? 네, 제가 초삼대키거든요. 아, 네. 70언저리쯤이? 아, 70언저리가 네. 아니시지? 70 안 되죠. 언저리죠, 뭐. 그럼 초4 정도로 하겠습니다. 초4 정도. 아, 네. 채팅창에 아, 저말숙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야, 저학년 때, 저학년 때. 초4에 익히면은. 예. 어우, 막 학교 힘스럽겠는데? 예. 아유, 그럼 제일, 제일 컸는데? 네. 와. 부럽다. 저는 단 한 번도 제일 커본 적이 없어요. 초딩 래퍼 어때요? 작게, 초딩 래퍼. 계속 작게 성장을 해서 한번 확 컸다가 그냥 안 컸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 일생에 한 번이라도 뒤쪽에 좀 앉아봤을 텐데. 아. 꾸준하게 조금씩 크더라고요. 뭐가 그것도 피곤해요. 어, 왜요? 그냥 너무 큰 것도 네. 항상 맨 뒷자리니까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겠다. 잘 숨어있을 수 있어. 숨을 일은 없어요. 쫓긴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그 숨진 않아요. 그냥 다만 방구 냄새를 좀 일찍 맡겠죠. 워낙 말을 많이 네. 하기 때문에 뭐 눈에 안 띌 수는 없고. 어, 초딩 래퍼 좋네요. 초사. 어, 좋다. 초사. 저말 쓰고 또 저말 쓰고. 초사로 올려주셔서 좀 다행이에요. 11살로. 10살보단 나니까. 예. 네. 그러면 최하실 씨는 스케치 코미디에 주로 또 많이 나오셨는데 특히 이제 시그니처가 좋아요 아니겠습니까? 네. 예, 저희 청취자분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사실 좋아요를 들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한번 아이컨택 하면서 좋아요 한번 큰일 났다. 해주시면 어떨까? 좋아해요. 아, 큰일 났다. 사람들 난리 났어. 오해할 텐데. 아, 네. 온다, 예, 저도요 오고 있어요. 저도요. 나도. 와우, 아까 예, 와우. 고맙습니다. 예. 예. 크으, 사실. 아, 근데 이거 좀 아쉬운 거 있어요. 뭐. 카메라 보고 하면 팬분들이 좋아하시겠지만, 예. 실제로 눈 마주친 상태에서 들으면은 진짜 행복하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실 수 있는. 들어본 적 있어요? 고마주 씨? 네, 저 그때 같이 촬영하면서. 직접 이렇게. 네, 직접 들어보시는 거. 그래, 성재형한테 예. 한번 쏴주세요. 네. 오빠 좋아해요. 야, 앞에, 이게. 네, 근데 패브를 찍네. 뭐야? 패브를 찍어? 예. 앞에 오빠까지 붙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어이, 채팅창에 좋아 죽네라고. 호상이라고 하시고. 호상? 호상이네요. 예. 오늘 운전 조심하세요, 가는 길에. 그러니까. 비틀거릴 것 같아요. 예. 어이, 조심해요. 고말숙 씨도 한번 그러면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아, 저는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로, 본인 스타일로. 야, 좋아한다. 내 깔할래? 너무 일진 같았어요. 피디님 절레절레. 아주 XX. 지상파긴 했거든요.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SBS라서. 그래요. 편하게 오라면서. 맞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PD가 걷어내면 돼요. 예, 예. 걱정 마세요. 원고 어디서 했죠? 부담스럽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라디오 스타도 아니고. 문을 닫아두신 거죠? 그치. 여기 앉으시죠. 성재 너는 아까 밖에서 보니까 네. 되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인 척하고 앉아있더라. 아, 제가 언제, 제가 언제. 아, 너무 좋아. 왠지 아니, 이렇게 지긋하게 사람 쳐다보면서. 아, 이렇게 딱 그렇다. 이렇게 너, 이거 보면서 대본. 아니, 왜냐면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예. 진행자 표정인지 잘생겼다니요. 아니, 아니야. 너 그런 느낌이었어. 꼬꼬모 가서 그러니까. 잘생긴 얼굴 연기. 그건 뭐야. 실제로 사람이 또 반말 하다 보면 금방 또 이렇게 네. 오래된 것 같고. 난 근데 아. 있잖아. 난 너무 혼자 웃겨서 지금. 뭐예요? 여기 대본이 말이에요. 예예. 이제 제가 노안이 좀 왔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제일 윗줄에 예. 보니까 낭심저격방송 써 있는 거야. 예예. 낭심저격방송이라니. 이게 웬 뭐지? 이러고 한참 이러면서 봤어. 뭐 비슷한 표현이긴 예. 합니다. 낭심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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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환 이런 거잖아요. 아니, 근데, 나쁜 말이 아니에요. 예예. 그러면 이게 아니 남심인 거는 이제는 알겠는데 네. 왜 남심 저격 방송입니까 이게? 아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들어질 때가 8년 전인데 그때 유행하던 대부분, 예, 대부분 이제 10시, 11시 뭐 이런 시간대에는 대부분 이제 여성들을 타겟으로 많이 하는데 남자들이 그때 볼 게 뭐가 없지 않냐 뭐 이런 취지로 그래서. 한번 만들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여자분들 더 환영입니다.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되게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을 예.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낭심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고 발음도 이제 베디가 가끔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냥 아예 낭심 저격 방송이라고 거의 발음을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전혀요. 저는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가끔 이제 피곤하거나 대충 할 땐 아예 낭심이라고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자 시청취자 비율이 더 높은. 오, 진짜? 예. 대부분 여자 청취자거든요. 예. 야, 의미가 있네. 예. 그렇습니다. 많은 낭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네. 너무 아름다운 톤으로. 재밌다. 낭심 여러분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 너무 다른 말 같아요. 제가 또 사실 여기 계속 이거 밤에 그 알고리즘이라 그랬네. 네. 그거 튜브 그걸 보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 배성재 씨랑 윤태진 씨랑 나오는 게 계속 저희 알고 한번 시작되면 계속 타고 타고 나오지. 계속 나와. 그래서 나는 뭐 그리고 댓글도 보니까 막 둘이 뭐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와서 제가 그 윤태진? 그 윤태진 골 때리는 윤태진? 그렇지. 너 완전 팬인데. 그러니까 장현석 배우님이 골대녀를 엄청 많이 보시고 아나콘다 팀을 엄청 좋아하시죠. 아, 아나콘다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봐. 이제 지금 안타까워. 안 봐. 아나콘다 안 나오는 순간. 아나콘다 탈락 이후로 저는 그 골대녀 없어. 이제 안 봐. 네. 이제 안 봐. 골 때리는 윤태진. 저희 고정 출연을 한 8년 정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뜨는구나. 예, 네. 여기서 저희도 친해지고 그러니까 거기 추천해가지고 그래, 아나콘다 팀을 또 만들게 됐죠. 아니 지금 그 라디오 나오시는 그 새로운 그 DJ가 윤태진 아나운서 아니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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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예, 예, 예. 네. 좋아요. 아, 진짜 팬이시구나.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맞습니다. 예. 폼나고. 예. 폼난다. 예. 아, 그래도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거의 관객의 95%가 다 외국 사람, 미국 사람이었어요. 관계자들이. 또 제가 그 뉴요커. 예. 네? 그리고 이런 얘기 해도 특히 또 백인 뉴요커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그 뉴요커들이 진짜 박수 치면서 웃고 네. 무서워하고 끝나고 막 해주는데 야. 아 그게 왜 우리 같은 개발도상국 출신들 그런 초일방대국 뉴요커들의 지지를 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기분 좋은 그렇지. 일이었고 가슴 설레는 벅찬 일이었죠. 제가 장항준 감독을 예. 35년 넘게 봤어요. 아. 근데 장항준 감독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백인들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 이건 너무 진짜. 예, 기자들도 차마 쓸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아니, 그게. 아, 왜냐면,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서양인 이런 예. 거는 되게 좀 우리가 좀 약간 주눅 들고 그렇죠. 예. 위축되고 한 말 한마디도 가서 좀 건네기 힘들고 막 예. 그런 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예. 그 양반들이 또 우리 얼마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습니까? 6.25 때부터 해가지고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 제가 한 10년 전에 김진수 씨가 그랬나? 김진수 씨가 그랬나? 저랑 같이 어디 복도를 지나가는데, 방송국 복도를 지나가는데, 네. 저쪽에서, 그러니까 약간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백인이 지나가고 있었대요. 예. 가고 있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허리 굽혀서 인사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인사를. 관계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김진수 씨가 사대주의의 끝판왕이다.
이게 무의식 중에 나온 거야. 아, 보통은 이제 미디어에서 실종된 이런 사회, 그렇죠. 사회주의, 네. 백인 멘트 뭐 이런 것들인데. 21세기에는 2024년에 이 멘트를 들을 줄이야. 대놓고 나오니까 더. 저는 신선하네요. 오해하시면 안 되게 저는 다른 인종을 비하하거나 그렇죠. 다른 인종을 차별하지 않아요. 다음은 좀 개취야. 개인의 취향으로. 네. 예, 이건 짚고 넘어가셨으니까 전혀 오해의 여지 없이 이해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항상. 그래, 따로 보죠. 아유, 수고하셨어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꼬꼬 두 분이랑 다 만났는데. 네, 저도 재밌었어요. 아이고. 한번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또. 아이고, 아이고. 감독님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자,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가십시오. 예. 아이, 오늘도 결국 엄청 웃어버렸네. 아. 여러분 지금 포옹하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았습니까? 귀에다가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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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렸죠? 그냥 마지막 멘트잖아요. 돼지, 돼지, 돼지. 그냥 마지막 멘트. 그냥 마지막 멘트. 저 그때 그 올스타 끝나고 거기 갔었거든요. 아, 거기 많이들 가는 데구나. 나는 어지간한 회식을 안 하고 바로 도망가니까 처음으로 회식했네. 아, 근데 또 미담을 하나 뿌리자면 응? 그 연예대상 회식을 우리 성재호 아버님께서 쏘셨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금식 처 그럴 거면 그 돈 저 주세요. 연예대상? 네, 그때 SBS 연예대상 돈을 막 또 상 받으셔가지고 아 내가 최우상 받고 네 골대녀 회식 골대녀 전체 회식하는데 내가 냈나? 네 미담 없어지 아 이건 이런 진짜 네, 미담은 이슈. 진짜 미담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 어 네. 왼손이 한 것을 네, 오른손이 오른손도 모르겠네. 몰라요. 네. 왼손도 까먹었어. 아, 네네. 뭘 돈이 썩어나 썩어나긴 큰맘 먹고 썼겠지. 코너 시작할게요. 오늘의 코너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앤들이 사는 세상 앤사세 어떤 코너인지 키썸씨가 좀 소개해주세요. 앤사세는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을 사연으로 받아서 배디와 제가 만약에 나라면 어떡할지 그 상황을 마음껏 상상하고 과몰입해서 아무 말 토크를 하는 시간입니다. 네. 키썸 씨 MBTI가 ENFP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뭔가 그 목소리 톤이 말이죠. 네. 제가 원래 아는 키썸 씨랑 약간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약간 차분하게 하고 있어요. 차분한 게 아니라 약간 톤을 약간 올린 거 아니에요? 콧소리 좀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이 코너는요? 얘기하지 않아요? 사연 읽을 때는 그런 약간 뭔가 다른 예, 네. 비음을 내가 매주 보는 키썸은 약간 기본 톤이 여기가 아닌데라는 이번 코너는요. 아니, 제가 그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너무 더워요. 그 사연 읽을 때 최하정인데요. 기화정, 기화정. 아니요, 최하정이에요. 아 제가 그 이거 뭔가 그 예. 글 읽을 때는 약간 그런 것 같고 아 그러니까 근데, 너무 더 리딩할 때만 살짝 네, 리딩할 때만 살짝 다른 사람 같고 뿅 올라가는 네.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상하다. 얘기할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골키퍼 할 때 분명히 이은재 아저씨처럼 그때는 또 다른 자아가 네. 다 다른 자아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유, 소리가 좋으니까 아유. 예 제가 괜히 태클 건 그렇다고 아니요, 생각하지 아니요, 마시고 아니요. 화장실만 빨리 갔다 왔을까요? 네. 지금까지 왜 안 갔다 왔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시작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또 나만 나쁜 사람 들어. 베스라이팅. 숙소들도 꽤 많이 있고 예, 거기 추천드리고 아니면 뭐 부산 예, 추천드립니다. 저 지하철이 지나간 줄 알았어요. 지하철이 지나간 줄 알았더니 유지혜 씨가 오늘 꾸러기가 아니라 지금 콘서트 준비 차원에서 많이 굶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뱃속에 지하철 터널이 생겼나 봐요. 아, 예. 자,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즈 투어 일정이 공개됐는데 2049님 러블리즈가 11월에는 서울과 마카오 12월에는 대만 타이베이에 간다고 하는데
저는 유럽에 사는데 혹시 유럽에 올 계획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아, 자꾸 유럽... 지하철이 지나가서. 예. 도로공사 하나요, 여기? 뭐. 예. 보통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국이나 뭐 음악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하철 근처에다가 잘 안 만들거든요. 아, 소리 진짜 예. 들어갈까봐. 네. 지금 내 꾸르기한테 그런 거예요? 예. 유지혜 씨, 꾸르기 좀 어떻게 좀 단속 안 됩니까? 아니지 뭐. 왜 그런 거예요? 뭐 오늘 안 먹었어요? 아니, 먹었는데. 소화가 되는 중인가? 어. 자, 여기서 띵동 효과음 자리에 들어갈 가사, 그대를 만나는 시간, 오후 몇 시일까요? 가사를 맞춰주세요. 1번 오후 12시, 2번 오후 2시, 3번 오후 3시, 4번 오후 5시, 5번 오후 6시. 뭔가 저는 1번 아니면은 5번일 것 같아요, 언니. 12시 아니면 5시다? 6시. 아, 6시다? 네. 12시 아니면 6시? 네. 왜요? 지연이는요? 6시. 6시. 어, 왜요? 어, 왜요? 12시면 너무 일러. 아, 12시 메이크업도 좀 하고 준비를 하게 여자가 맞아. 데이트 시간으로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딱 퇴근하고 6시. 아, 이게 주말이 아니군요. 저는 뭔가 그 갑자기 아무도 그렇게 곡 설명을 해주지 않았는데 저 혼자 그렇게 상상을 해봤는데요. 네네. 이 점심시간에만 어디 밥 먹으러 가는 직원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정해진 시간에만 그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아,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 식당 네. 알바하시는 분이나? 네, 그래서 뭐. 12시부터 1시간 대부분 상상력 괜찮다. 그래요? 오. 그 점심시간이니까. 예, 카페 알바라든가 네, 네. 뭐 이런 그녀를 드디어 볼 수 있다. 네네. 네. 야, 좋다. 12시 가자. 그래요? 군의 식당 영양사님일 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오후 12시면 그대를 만나는 시간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인이 오전 내내 그 생각만 하다가 네. 드디어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가나다는 마바사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다. 그러면서 12시에 드디어 밥 시간이다. 네. 저랑 노래 부르는 건 비슷하겠네요. 그죠?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만나기 때문에 노래가 그쵸. 나오는 거고. 베디는 음식을 만나러 가서 콧노래가 나오고 이제 여기 화자는 이제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려고. 92년에 급식대가님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 또 보고 싶으면은 만나는 사람이면 보고 싶다 말하면 되는데. 맞아 맞아. 가나다라 마바사 뭐 이렇게 돌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사이가 아닐까? 이런 유추. 아, 가나다라 마바사. 벌써 미쳤네. 와. 앞에 가서 뭐 고장이 나나? 뭐 하여튼간. 예, 예. 음식점 이름이 가나다라 마바사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뭐 하여튼. 그래서 뭔가 12시 혹은 12시. 뭐 퇴근 이후에 뭐 6시 이렇게 뭐 가는 길에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나리오 잘 써네. 어떻게 가요? 12시? 네. 아니면 어떡하지? 12시? 이거 맞으면 너 부산 국제영화제 가는 거야. 누가 보내줘요, 저? 네, 1번 한번 느낌대로 한번 가볼게요. 12시? 네. 뭐야? 왜 화내? 아, 힌트 좀 주세요. 맥 빠지네. 부산 국제영화제요? 못 가겠네요. 예, 시나리오 좋았어요. 그래요, 괜찮은 것 같아. 뭘 그걸 감춰? 뭐가 있다고 감춰? 괜히 기대치만 높여놓고 욕한다 사람들. 큰일이네. 밀당을 하려 그래. 안 받아. 호들갑을 떨어. 뭐야 이게? 다음 주? 네. 다음 주 대방 PD가 피치촌입니다. 실망. 에이씨라. 야이씨. 크긴 크다 야이씨. 자, 그리고 베텔에 대한 애정을 담아서 SNS에 회식 비하인드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게시글에 그 베텔 회식 날 배팡 조뼈 용정 재편 입과 함께라고 하면서 소나트 뭐 이런 식으로 네. 참석 못한 네 분까지 사랑해요 멤버들까지 이렇게 멤버들 한 글자 줄인 닉네임까지 써서 정성스럽게 글을 올렸는데 일주어터 왜 생략했냐고. 아, 죄송합니다. 저 이거 지금 이거를 대본을 받고 알았어요. 사진에도 일주어터가 제일 크게 나와 있는데
예? 아, 언니 죄송합니다. 일주어터님 너무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몰랐네요. 해명 한 말씀 뭐 했나요? 근데 그 일주어터님 그러면 줄이면은 뭘로 줄여야 되죠? 저 몰랐어요. 일 이렇게 해도 되고 일 일님이라 해야 되나요? 예. 별명이 이룬재라서 이룬재. 예. 예. 일. 예. 뭐 줄이는 건 뭐 일도 아니죠. 너무 죄송하네요. 자,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후보. 네, 후보 4번 오이 명란구이입니다. 명란을 버터에 굽고 오이와 함께 억습니다. 소스로는 마요 소스를 곁들입니다. 찬성 의견입니다. 술집 안주로 먹고 반에서 저염 명란을 샀어요. 만드는데 간단한 인기 안주입니다. 버터에 구운 명란에 상큼한 오이를 곁들이면 느끼하거나 짠맛이 전혀 없고 밸런스가 최고예요. 다이어트할 때도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메뉴입니다. 오이가 있으니 건강해요. 반대 의견입니다. 누가 오이 보고 시키나요? 명란 보고 시키지. 이건 명란 요리에 오이가 곁들여졌을 뿐입니다. 안 속네. 그러니까 네. 냉철하신 분이에요. 네. 안주로 주문하면 15,000원쯤 합니다. 솔직히 가성비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이 음식이 무슨 15,000원이야 이거. 그것도 맞지. 예. 맥주 없이 먹으면 배도 안 차요. 네. 최소 세 접시는 먹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갑니다. 많이 드시는 분이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맥주 없이 왜 먹었을까요? 근데 이거 딱 봐도 안주인데. 맥주 없이 먹으면 배도 안 차는 맥주 가져오기도 전에 털어먹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술안주인데. 술안주가 나와? 조금 위화감이 느껴집니다. 일단 다이어트 할 땐 술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그 소스도 이게 딱 업소 소스예요. 아, 그렇죠? 맞죠. 예. 이 마요네즈와 간장이랑 청양고추 소금. 주방에서 나온 소스입니다. 드셔보셨어요, 오라버니?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저도 먹어본 적이 없어.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먹자르트들은 그 악기 연주를 안 해도 악보만 이렇게 봐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화음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맛인지는 떠올라요. 근데 절대 식감이라 그러죠. 절대 음감이 아니라 베짜르트와 살찌네리라고 하죠. 나중에 그런 날 오겠죠. 혀가 마비돼가지고 맛을 느낄 수 없는데 왜 그런 날이 와요?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그때는 딱 그 조합만 보고도 머릿속에 네. 예. 오라버니가 흑백 요리사 나가서 이거 안 됐으면 했어야 됐네. 합창을 베토벤이 합창을 작곡한 것처럼 네. 식당 가면은 그냥 생 오이 이렇게 썰어서 앞에 쌓아두는 데도 있긴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예. 쌈 오이랑 당근이랑 이렇게 주시잖아요. 예. 근데 저도 사실 쌈장 맛을 먹는 것 같긴 한데 그쵸. 그런 집들이 쌈장이 또 맛있어요. 예. 기성 쌈장에 뭘 넣어주시거나 쌈장 스틱이라고 하신 분 있고 쌈장 발사대. 아, 그렇죠. 쌈장 손잡이. 예. 그러니까 이게 쌈장을 손가락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젓가락으로 찍으면 거기 테이블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눈살채 뿌리니까. 아, 그렇죠. 도구군요. 쌈장 스틱. 쌈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예. 이 오이는. 쌈장 스틱. 쌈장 스틱. 뭐 이렇게 묻힐 수도 있고 떨 수도 있고 예,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아, 진짜 웃기네. 정말 성의 없는 후보네요. 예, 이거는 이제 선 넘었다. 예. 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메인 작가가 오이 혐오자이기 때문에 오이로는 이 8강을 치려도 이딴 것들밖에 없다라고 약간 세상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기획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오이를 굉장히 좋아한다. 하지만 오이가 주가 되긴 어렵다. 아, 네. 그래서 그쵸. 오이와 무엇을 함께하느냐. 뭐 이런 2인 3가 월드컵을 했어야 맞다고 네. 보는데. 그러면은 이 후보 6번은 오이가 아니라 쌈장이네요. 그렇죠. 네. 후보가 쌈장입니다. 오이와 쌈장은 심지어 만난 적도 없잖아요. 내 입에서 만나는 거지. 그러네요. 네. 그릇도 따로 담겨 있고. 네. 쌈장 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거 진짜 맞죠? 커플 진짜 맞죠? 예, 그렇겠죠. 아, 그렇죠. 예. 네. 배달 음식이 왔는데 이제 한 집에 있었고 아니면 네?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근데 이제 화장실에 있는데 남친이 배달 음식을 안 갖고 들어왔다. 왜 그렇지? 보통은 오히려 거꾸로 아닌가? 보통 남친들이 배달 음식 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 않을 모르죠. 모르지 않을까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죠. 저한테 동의를 구하세요. 선배님 저는 잘 모르죠. 아, 그래요, 보통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은 남자분들이 많이들 들고 들어오죠. 아, 보통 그럼 선배님이 이렇게
가지러 나가시는 입장인 거예요, 포지션이? 아, 그러니까 저요? 네. 아, 저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은데. 아, 아, 왜 아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보통은 남자가 가서 가져와야죠. 네. 왜냐면 그 집도 그렇고 이제 뭔가 집이 뭐가 그래요? 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는 곳이니까. 아, 보통 그러면 여자친구분께서 오시는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가 아, 아니라 서로 킬각을 재고 있네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양궁 고세요.